자기 알아요? 사도탄이야지 여기서부터 함성을 지르면서 저 끝에 강남역까지서 보인다. 강남역까지 보여. 파도 갑니다. 함성과 함께 와 하는 함성과 함께 신발 들으면서 일어났다가 그 다음에 앉으면 되는 거예요. 자 부적 앞쪽이 타지 그러면 저 아우 뻘뻘해가지고 되겠냐. 소리만 치지 맨날. 자 갑니다. 부정선거 발기제. 이게 파도가 목욕탕 파도냐 이게. 인천 앞바다에 상륙작전 파도로 가야지. 목욕탕에서 간들간들하는 파도로 되겠어요? 어떤 사람은 남들 일어나는데 자기는 안고 남들 안 좋은데 자기는 스승으로 박자 좀 맞춰 옆에 하고 파도 다시 갑니다. 즉 분노하라. 좋았어. 갔습니다. 지금 강남역까지 갔는데 자 이번에 마지막으로 청와대까지 파도로 쓸어버립니다. 자 이번에는 사생 결단의 목소리 다 터져 오가시는 놈 다 죽었어 가지고 차명진 의원들 여기 앞에서 앉아서 지금 목청을 돋구는데 차명진 와 있더라고요. 박수 잡아주세요 차명진. 자 김문수 지사도 여기 땅팔팔을 그래. 김문수 지사 박수 잡아주세요 이제. 자 김문수 지사 차명진 의원 파도에 시청에 안내합니다. 그 선발대입니다. 그 앞집입니다. 거기서부터 유튜브로 카메라 던지지 마. 카메라 던지지 말고 신발 던지지 마. 대중국으로 하는 거예요. 자 갑니다. 이번에는 강남역 지나서 청와대로 갑니다. 파도로 갑니다. 마지막 목청 다 쏟아내야 돼. 이거 마지막이야. 이때 못 쏟아내면 부정선거 못 밝히는 거야 진짜. 자 갑니다. 분노하라. 자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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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을지로 지났습니다. 을지로 지났습니다. 을지로 지나고 을지로 광화문 지났어요. 광화문 지났어. 효자동 들어가서 효자동 청와대 다 넘는다. 다 일어나. 다 일어나. 다 일어나. 청와대 다 넘었어. 신발 가지고 반드시 이깁니다. 아, 그런 사례를 보고 이 선거 자체 전부 다가 무효입니다. 단 한 표라도 소중하게 개표되지 않은 그 선거는 무효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전체 투표에 대해서 무효 판정이 내려졌어요. 그렇게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오스트리아 국민들은 자랑스럽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단 한 표도 잘못 세워지면 용납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선거는 전 세계에서 가장 공정하고 공평합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정의라고 불리는 대법관들이 해야 할 일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기에 앉아있는 대법관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지난 우리가 해방된 이후 민주주의 체제를 갖추고 선거를 한 이후에 선거 결과에 대해서 불만이 있고 이의가 제기돼서 석 달 동안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게 바로 이번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만히 서서야 되겠습니까? 다시 말씀드립니다. 지난 20대 선거에서는 정유섭 의원이 26표 차이로 승리했던 그 선거, 문병호 후보가 이거 대표를 다시 해야 되겠습니다 라고 얘기했을 때 4월 13일날 선거가 있었고 6월 10일날 신청이 받아내 내려져서 6월 29일날 표를 깠습니다. 근데 우리는 아직도 그 결정을 미루고 있어요. 자, 그 결정을 미룬 사람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어느 것이 정의인지 알 수 없도록 한 4명의 대법관의 이름을 부르겠습니다. 이름을 부를 때 여러분들은 이름 뒤에 재검표 하라! 라고 외쳐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4명의 대법관의 이름을 부르겠습니다. 이 4명의 이름을
반드시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법도 아니면 판사 중에서도 최고의 위치에 올라간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 이름이 부끄럽도록 크게 불러봅시다. 제가 얘기를 하면 재검표하라 라고 외쳐주십시오. 박상욱 대법관 재검표, 노정희 대법관 재검표하라, 안철상 대법관 재검표하라, 김상환 대법관 재검표하라. 다시 외워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욱 대법관입니다. 노정희 대법관입니다. 안철상 대법관입니다. 우리법 연구회 출신의 김상환 대법관. 이 사람들 명예에 금이 가는 일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깨워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람들 4명 그래도 일말의 양심이 있다면 마음속에 명예를 갖고 사는 사람들일 겁니다. 그 많은 판사들의 명예를 가슴에 또 어깨에 짊어지고 있는 사람들일 겁니다. 그 사람들 박상욱, 노정희, 안철상, 김상환 4명의 대법관은 민경욱이 제기한 당선부여 소송, 선거부여 소송, 전체 21대 선거에 대한 선거부여 소송 얼른 그 소송에 임하고 재검표를 할 수 있도록 결정을 내리라고 여러분들 얘기해 주시고, 이 온라인에서도 이 사람들의 이름을 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아, 유명한 위대한 철학가며 문학가며 정치가였던 처칠, 윈스턴 처칠이 말했습니다. Never ever give up. Never give up. 절대로 포기하지 말라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사람들 이제 더워져서 혹시 관심이 떨어지지 않을까 생각할 것입니다. Never ever give up. 절대로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기는 싸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네, 감사합니다. 지난주에 있었던 여러 가지 상황 중에 고한석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고한석은 1965년생으로 서울대 중문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예, 이 사람이 간첩이죠. 간첩 혐의로 투옥이 돼서 영어에 못 미쳤었습니다. 나오면서 이 북한의 지령문을 담은 종이를 돌돌 말아가지고 항문에 집어넣어서 가지고 나오다가 걸린 이 간첩입니다. 이 사람이 누구의 비서실장이었냐? 놀랍게도 박원순 시장의 비서실장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박원순 시장이 스스로 목숨을 끊기 전에 마지막으로 만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의 사진을 보고 이 사람이 도대체 누구인가 하고 우리가 생각을 했었는데,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이 사람이 바로 이번 부정선거와 관련이 있습니다. 이제 하나하나 우리가 이제 까기 시작하고 하나하나 폭로하기 시작하겠습니다만, 이 사람이 민주연구원의 부원장으로서 양정철의 오른팔이었습니다. 여러분, 양정철, 고한석, 또 한 사람, 최정국, 이 사람이 원장과 부원장으로 어떤 일을 했느냐? 서울시, 경남, 경기도, 부산 네 군데에 있는 빅데이터를 양정철에게 제공했습니다. 이 양정철이 갑자기 그 네 지방자치단체와 MOU를 맺는다고 해서 이게 무슨 소린가 하고 여러분도 의아해 한 적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 MOU를 맺고 빼앗은 게 바로 여러분들의 이름과 인적사항, 여러분들의 민감한 사항입니다. 그것이 바로 빅데이터의 형식으로 MOU를 거쳐서 양정철의 손에 들어갔고, 양정철은 이걸 받고 중국에 가서 텐센트에게 그 자료의 가공을 부탁하게 됩니다. 그 부탁한 것을 텐센트에 있는 사람들이 한 달 뒤에 다시 한국으로 와서 양정철에게 전달합니다. 전달하는 그날, 그 즈음에 양정철은 김경수 경남도지사, 이재명 경기도지사 등을 만나서 폭탄주를 마십니다. 이들이 축하했던 것이 바로 무엇일까요? 그 빅데이터를 이용해서 이제 중국에서 가공한 자료가 넘어왔으니 이제 이 정권 계속 갈 수 있다. 이번
총선에서 우리는 승리를 거둔다. 그런 자축의 자리 아니었겠습니까, 여러분? 어디십니까? 코리아 국가. 코리아 국가. 네. 이런 증거들이 나오고 있고 또 태평양 건너 미국에서는 미국대로 독립적인 이번 선거에 대한 조사 활동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지난번 중앙선관위, 과학적 중앙선관위에서 기다리던 애국적인 유튜버분들께서 보물상까지 찾아가서 구해낸 여러가지 증거들 가운데 하나둘씩 나오기 시작했는데 아직 신문 기사가 나오진 않고 있어요. 이 자리에서 놀랍게도 여러분 부여에서 전자개 표기가 잘못됐다고 개표 참관인들이 얘기하니까 이상 최대 규모의 조작 선거다. 기동자를 엄중 처벌하라. 처벌하라.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너무 감사해요. 그런 사람이